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오누리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초중고 전학교의 두드림 학교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드림 학교는 학습장애, 정서적 어려움, 왕따, 돌봄결여 등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꿈과 길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한 맞춤형 학습 서비스입니다. 교과학습지도, 충북학습종합클리닉 학습코칭 연계, 병원 등 전문 상담과 연계한 지원도 이루어지며 언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같은 다양한 학습치료가 진행됩니다. 충청북도 진로교육원에서는 10개의 진로체험마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40여 개의 진로직업 체험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진로교육원 관계자는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기 위한 학생들의 욕구 수요를 잘 반영해 적기에 교육원이 설립된 점과 팀별로 미션을 해결하면서 탐구하는 진로체험 교육 등을 성공 비결로 꼽았습니다. 진로교육원은 재능기부 등으로 진로교육을 도와주시는 지역사회 협력에도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 진정한 진로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문화원 분원인 진천문학관이 학생 학부모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특히 충북 출신 작가의 작품을 알리고자 충북의 15인 작가와 작품을 활용한 나만의 책 만들기, 다이어리 만들기, 15인 작가 석고방향제 만들기, 작은 가방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내 주민을 대상으로 2019 주말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문학관의 자연과 충북 출신 작가의 작품을 테마로 북아트, 페이퍼아트, 생활공예 체험활동을 하는 문학관의 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문화원은 도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